안녕하세요. 송대장 TV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퀸 롱보드와 함께할 롱보드 트릭 팁. 오늘은 본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네스 첫 번째 시간, 본네스의 뜻을 일단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손으로 보드를 잡고 하는 동작은 모두 본네스라고 합니다. 본네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본네스 또 본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오늘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본네스, 쉬운 본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서 롱보드 초보시더라도 충분히 제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따라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본네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계속 좋은 업데이트 영상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자, 본네스 첫 번째 시간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본네스 동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는 레귤러 스탠스입니다. 왼발이 앞에 있는 스탠스인데 통상적으로 롱보드 스탠스가 이 위치라면 본네스는 뒷발의 대부분 다 뒷발의 킥을 차서 이 테일에 킥을 차서 손으로 잡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앞발의 위치는 보드의 정중앙 또는 중앙에서 왔다 갔다 보드 길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깨 넓이 살짝 넓은 위치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뒷발의 위치는 테일에 이렇게 위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테일에 위치하는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테일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내 발의 앞꿈치 부분이 테일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셔서 팝 킥을 짜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중앙에 차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 위치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뒤로 가져서 신발이 테일 밖으로 라인 밖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있으셔서 앞꿈치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발바닥 전체가 위치하는 것은 팝을 찰 때 킥을 할 때 조금 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발이 넘어가지 않으면서 발의 앞꿈치가 테일의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발로 테일을 차는 팝을 차서 이렇게 올라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발 테일을 차면 보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테일을 차면 이렇게 보드가 뛰어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바로 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응용해서 보드를 잡는 동작입니다. 자, 처음 동작에서는 뒷발을 올려서 팝을 차면서 앞손은 대기하고 보드를 노즈 부분을 잡는 것 연습부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즈가 올라오는 부분에 위치하시고 이미지로 손으로 잡는다 생각 위치하시고 자, 이렇게 잡는 연상 이걸 연습을 하셔서 보드가 올라오는 거랑 잡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는 요거 튕겨져 올리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좀 반복 연습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하게 이렇게 튕겨 올 수 있게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연습할 때는 팝을 차고 보드가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발은 올려서 가볍게 하면서도 순간 발목 스냅으로 차고 뒷발은 뒤로 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드가 자기 앞으로 올라오고 정확하게 자기 몸 안에서 보드를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느 정도 되시면 이번엔 보드를 위에 올라가서 제자리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스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서 똑같이 다운하면서 업하면서 뒷발을 팝을 차는 겁니다. 팝을 차고 앞발은 자기 보드의 앞쪽 이쪽에 이렇게 딛는 거고요. 자, 뒷발은 자, 앞으로 딛고 뒷발은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 이 동작입니다. 자, 보시면 보드 밑에서 보시면 앉았다가 팝 차고 이렇게 자, 대각선 앞으로 뛰고요. 보드는 자기 정중앙 앞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까 연습한 것처럼 보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뒷발을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그냥 눌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가 제가 많은 이제 수강생들을 가르쳐보면 이렇게 뒷발 이렇게 붙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땅 차고 발을 딛고 뒷발이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동작. 이 동작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답 잡고 보드를 내려놓으면서 두 발로 동시에 올라차면 이 굿네스가 마무리되는 동작입니다. 다운, 파. 자, 이렇게 바로 타실 수도 있고요. 잡자마자 바로 올라타실 수도 있고, 가면서 하실 때는 스텝을 밟아서, 한 스텝, 두 스텝 밟아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처음에는 테일을 팝치하는 거 연습, 그 다음에는 보드를 잡는 거 연습, 그 다음에는 보드 위에 올라가서 발을 내려가면서 보드를 잡는 거, 그까지 되시면 이제 주행하면서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주행 속도로 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네스 동작을 할 때도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팁은 이 본네스 동작은 보드가 그대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발을 킥을 하실 때, 탑을 차실 때 정 가운데, 내 앞축이 테일의 정 가운데로 해서 보드가 이렇게 똑바로 올라오게, 또 다른 본네스에 따라서는 이렇게 힘주는 방향이 틀려서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킥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네스는 정확하게 내가 발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내 옆으로 그대로 정면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팝의 중앙으로 킥을 한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 염려해 두시고요.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지만 이 본네스 동작에 있어서도 보드가 내 몸 밑에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이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좋아요 꼭 누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해 주시고 알람도 꼭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Peace.